화엄경이 그동안 2년여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는데 세주 묘음품, 그 다음에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끝낸 화장세계품,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품이 이제 비로소 끝났습니다. 39품 중에서 다섯 품이 이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지금 시작할 비로자나품, 노사나품이라고도 하고 비로자나품,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6품이죠. 약찬계 6664급여3 할 때 그 첫째 6품, 초해 6품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거과 걸락 생신분 그렇게 말하죠. 부처님께서 인간이 이르러 갈 수 있는 최궁극의 경지에 이른, 그것을 이제 과라고 그래요. 불과.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들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우리들 마음속에 조금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부처님은 그것을 이제 발현했다. 밖으로 이제 드러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불과, 부처의 결과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제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해서 믿음을 내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을 내게 한다. 이야,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세계가 있는가. 또 그것을 부처님은 저렇게 오랜 수행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만행만덕을 다 이렇게 성취하셨구나. 그것을 손에 넣고 마음껏 자유자재로 잡아 쓸 수 있게까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소개를 받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화엄경을 말할 때 신해행증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이해와 그리고 실천과 그 다음에 증득,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이야기할 때 요 육품이 말하자면은 그 부처님의 세계, 인간이 이르러 갈 수 있는 최궁극의 세계, 가장 위대한 세계, 가장 아름다운 세계, 가장 훌륭한 세계, 온갖 만행만덕과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세계, 행복이 넘쳐나는 세계, 불행할래야 도대체 불행의 조그마한 눈꽃만한 어떤 씨앗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세계, 그것은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개개인이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그것을 부처님은 다 드러내서 현실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이제 첫 초회 육품, 그 육품 이야기인데, 그 육품의 이제 끝이 이제 비로자나품입니다. 비로자나품은 말할 것 없이 법신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법신이나 화신이나 보신이나 그걸 하나로 봐요. 그게 뭐 둘일 수가 없는 거죠. 또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육품이 이제 세주 묘음, 세간의 주인들이 이 법회를 아주 아름답게 장엄을 했잖아요. 세주 묘음. 그렇게 장엄하고 나서는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열애 현상. 그 다음에 이제 보현삼매품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말하자면 부처님의 그 어떤 그 위대한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는 선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우리가 이제 아무리 뭐 작은 법회를 하더라도 우리는 잠깐이라도 형식적으로 입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입정 그 입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한 품을 이루고 있어. 화엄경은 워낙 거대한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현삼매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어떤 현현을 하려면은 세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세계가 성취되고, 그 세계는 다름 아닌 화장장음 세계더라.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세계, 화장장음 세계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세계의 주인이 있어야 되죠. 그 주인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더라
하는 그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비로자나품이죠. 근데 이 비로자나품은 정말 길고 긴 세월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의 역사, 우리 존재의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봐도 좋습니다. 존재의 근원, 마음의 근원의 역사를 말하자면 한번 우리가 추구해서 그 근원이 어디까지인가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이 길고 긴 세월이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과거의 본사 인연 그랬습니다. 과거의 본사 인연, 부처님의 그 내력을 본사 그래요. 거기에 대한 과거 내력에 대한 인연, 본사 인연의 겁이라 그 세월을 말하는 거죠. 본사 인연이 어떤 세월을 거쳤는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시에 보현보살이 부고 대중은 하사대 모든 불자들이여 내왕 고세 아주 아주 오랜 세월에 과 세계 미진수급과 부배시수하야 그랬습니다. 세계 미진수급과 그리고 그 세계 미진수급의 배의 숫자를 지나가서 이런 말이에요. 세계 미진수급의 배의 숫자를 지나가가지고 유세계하니 세계해가 있었으니 그건 이제 본사 인연의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음세계라는 거죠. 세계해가 있으니 이름이 보문정광명이다. 세계해 이름은 이제 보문정광명이다. 넓은 문, 거기에 청정한 광명 이런 뜻이죠. 차세계해 중에 세계바다 가운데 또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이 승음이다. 수승할 승자 소리음자. 무슨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수승하겠어요? 무슨 저 유명한 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거 아닙니다. 물론 세속에서는 그게 아름다운 소리라고 하죠. 하지만은 진정 정말 차원 높은 수승한 소리는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 진리의 말씀을 수승한 소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경전의 그 어떤 부처님 이름이나 세계 이름이나 거부 이름이나 이 이름들이 전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렇게 엿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승음이라 수승할 승자 소리음자 무엇이 수승한 소리인가? 나에게 뭐 귀에 달콤한 소리 하는 게 그게 수승한 소리인가? 나는 가끔 느끼는데 그 우리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상강례 하는 소리 참 아름답죠. 그보다 더 아름답게 들리는 소리는 세상에 없어요. 그것도 아주 훌륭한 소리, 수승한 승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의 많이 화망해 주 그랬어요. 많이 화망해를 의지해서 머물고 있다. 그 세계가 뭐 훌륭한 세계를 하더라도 어디에 의지하는 데가 있어야 될 거니까. 그리고 수미산 미진수 세계로 그 외 수미산 미진수 세계로 2위 권속이라 권속을 삼고 있다. 그 세계가 뭐 하나뿐인 게 아니니까요. 뭐 어디 저기 그 어떤 그 하늘의 별들의 그 사진을 보더라도 그 성운대라고 그러죠. 성운. 별들의 구름 그럽니다. 성운. 별 성자 구름은 이제 성운. 구름처럼 별들이 모여 있어요. 구름을 이루듯이 별이 모여 있지만 그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작은 별처럼 빛나지만 그 별의 크기는요. 우리 알고 있는 태양의 몇 배가 돼요. 그런 별들이 말하자면 어떤 그 단체를 이루어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성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은 수미산 미진수 세계로 더불어서 2위 권속이다. 권속을 삼고 있다 이겁니다. 그 형은 정원이라 그 형상은 정원 똑 바르면서 둥글다. 바르면서 둥글고
기재 고유무량 장엄하며 그 땅에는 한량 없는 장엄을 갖추고 있더라. 그래서 300중, 300겹의 중보수, 중보수 유니산이 300겹이나 되는 온갖 보배 나무들이 겹겹이 둘러쳐져 있는 그런 그 유니산, 유니산이 소공유어로 함께 에워싸고 있었다. 그리고 또 일체의 보온으로 이부기산이라 온갖 보배 구름으로서 그 위를 또 장엄을 하면서 덮고 있더라. 그 위를 덮고 있더라. 청정무화야 광명조요하며 크, 아름답고 청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청정무구, 무구청정. 그래서 광명이 환하게 비치고 있어. 성읍과 궁전이 그 성읍 도시, 도시와 그 도시에 있는 궁전들이 여수미산하고 수미산처럼 크고 크단 말이에요.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의복과 음식이 수념이지라. 뭐 어디 가서 백화점에 가서 사고 뭐 흥정하고 영수증 끊고 그게 아니야. 수념이지요. 생각만 하면 딱 와 도착해 버려.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와 버려. 언제 치수를 쟀는지 내 몸에 딱 맞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딱 생각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와 있어. 수념이지 하니. 요즘 뭐 전화 한 통 하면 그냥 피자도 그냥 제값 갖다 주고 뭐 저기 어디 섬에서도 그냥 전화만 하면은 짜장면 탁 배달하고 그런 선전하지요. 수념이지야. 정말 우리가 수념이지 하는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요즘 뭐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뭐 얼마나 그 택배로 딱 배달되고 뭐 음식이고 뭐시고 안 되는 게 없죠. 수념이지 하니 기금명은 왈 종룡장엄이다. 그 겁의 이름, 세월의 이름, 겁명하는 것은 세월의 이름입니다.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를 것인가? 종종장엄이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장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탄생할 그런 그 주변의 그 배경, 뒷배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처 중에서도 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탄생을 앞두고 그 배경이 그 세계와 그 주변 장엄들이 이와 같이 이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어떤 내면의 세계, 이것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요, 그대로 우리의 그 사람의 삶입니다. 종종장엄이잖아요. 종종장엄. 사람의 삶이 그대로 종종장엄이야. 우리 주변에 그냥 태어나면은 지금은 뭐 갈수록 더 좋죠. 태어나면은 그대로 뭐 비행기가 하늘에 왔다 갔다 하지요. 뭐 전철이 왔다 갔다 하지요. 뭐 기차가 왔다 갔다 하지요. 뭐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지요. 뭐 온갖 것이 그냥 얼마나 종종장엄이 잘 되었습니까? 종종장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수해라. 제 불자야, 저 승음세계 가운데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광명이다. 이름 또 좋죠. 청정광명이다. 청정이라고 해도 좋고 광명이라고 해도 좋은데 청정광명이다. 그 바다 가운데 요 대연화 수미산이 출현하니 대연꽃 수미산 그랬습니다. 큰 연꽃 수미산. 이건 이제 큰 연꽃 수미산이니까 수미산에 연꽃이 있다. 이래 봐도 좋고 큰 연꽃이 있는데 그 수미산만 하다 이렇게 봐도 좋아요. 그것이 출현했으니 이름이 화염보장엄당이다. 화염보장. 그 꽃이, 꽃에서 나는 그 빛이 그냥 막 그냥 불이 타오르듯이 활활활 타오르는 그런 그, 염자는 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촛불을 켰을 때 촛불 위에 이렇게 막 그냥 불이 타오르죠. 어떤 빛나는 사물이 있을 때 그 사물에서 빛을 발하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빛을 발합니다. 오로라 같은. 보장엄당, 화염 보장엄당이더라. 십보 난순이 주잡 위요하니라. 열 가지
보배로 된 난순, 난간들이 두루두루 에워싸고 있더라. 그 다음에 대림장엄이라 큰 숲장엄 이런 뜻입니다. 그 산 위에 대연화 수미사이니까요. 대연화 수미사이 출연했는데 그 산 위에 유일대림이라 그 위에 큰 숲이 하나 있어. 그 숲 이름은 언제 가서 또 이름을 다 지어놨는지 이렇게 이름이 다 있습니다. 명 마니화지륜. 마니화지륜. 마니가 뭡니까? 여의지죠. 여의 구슬로서 꽃가지가 되어 있는 그것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온 바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윤자예요. 마니화지륜이라. 무량 화 누각과 한량 없는 꽃 누각과 한량 없는 보관 대관이 한량 없는 보석으로 된 전망대 대관은 이제 전망대 보석으로 된 그런 전망대가 주해 포열이라 돌아가면서 펼쳐져 있더라. 그리고 무량묘 향당과 한량 없는 아름다운 향 깃발과 또 무량 보산당과 한량 없는 보배 산 깃발과 형극 장엄하며 그것들이 아주 높이 높이 솟아가지고 장엄도 아주 잘 되어 있으며 무량 보 분타리화가 처처 부영하며 한량 없는 보배로 된 분타리화 이건 이제 백연화입니다. 흰 연꽃 백연화가 곳곳에 펼쳐져 있고 무량 향만이 연화망이 한량 없는 또 향기 그리고 연화 많이 연화망이 주잡 수포하며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펼쳐져 있으며 악음이 화열하고 여기도 악음이라고 해야 돼요. 음악 소리가 음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은 음악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악음이라고 많이 했나 봐요. 음악이 화열이라 아주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서 화음을 내면서 아주 기쁘게 하고 향운이 거기에 또 향기 나는 구름이 조요호되 아주 밝게 비치되 수각무량이라 그 수가 각각 한량이 없더라. 그래서 불가기극이야. 불가기극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뭐 컴퓨터로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불가기극 그 끝을 다 기록할 수가 없더라. 유백만 나유타성이 그런데 백만이나 되는 나유타 백만 나유타나 되는 성 성이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에워싸고 있어. 에워싸고 있어서 종종 중생이 어중 지주하니라 뭐 갖가지 별의별 중생들이 그 가운데 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뭐죠 대연화 수미산 이름은 화염보장엄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열 가지 보배 난간이 있는 그런 그 산인데 그 산에 큰 숲이 있다. 큰 숲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숲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장엄 뭐 흰 연꽃이 곳곳에 펼쳐져 있고 온갖 뭐 그물이 펼쳐져 있고 거기는 또 음악이 그냥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거기 또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구름이 곳곳에 비치고 있고 그 숫자가 각각 한량이 없어. 도저히 뭐 다 기록할래야 기록할 수가 없어. 뿐만 아니라 거기는 백만 나이타나 되는 성들이 그러니까 작은 도시들이겠죠. 그런 성들이 두루두루 에워싸 있어. 백만이나 되는 그런 그 성들이 서울 시내만한 성들이 그런 시내가 백만 개나 되는 것이 돌아가면서 에워싸고 있고 거기에 종종 중생들이 어중지주하니라 그 가운데서 머물러 살더라. 누가 이 가운데서 또 태어나려고 하는지 그런 그 주변 그 생활 환경을 세계의 환경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장엄이라 큰 성에 대한 장엄 그랬어요. 모든 불자들이여 이 숲 동쪽에 그 숲이 있었죠. 큰 대숲이 있고 숲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숲 동쪽에 한 대성이 있어. 큰 성이 있어. 서울 시내 한 100개쯤 합한 것만한 그런 큰 도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명 영광명이라 이름이 영광명이라
아주 그 활활 타오르는 그런 광명이라. 인왕 소도니 거기에 왕이 사람들의 왕이 거기에 머무는 바다 소도 도시 사는 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백만억 나유타 성이 주자 위에 또 그 성 주변에는 또 서울시 시만한 그런 그 시들이 백만억 개나 되는 것이 주변에 또 에워싸여져 있어. 청정묘보로서 소공 성립이라 참 뭐 아름다운 보배로서 전부 만들어졌더라. 종광이 가교 7,000유순이다. 가로 세로가 가로 세로가 각각 7,000유순이다. 1유순이 14.4km입니다. 지금 인도 유순이란 말을 킬로미터로 계산하면은 14.4km니까 얼마요? 7만 킬로? 뭐 하여튼 말할 수도 없어요. 그 성, 그 성의 그 크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칠보 유각이요. 칠보로서 성곽을 만들어져 있어. 그 뭐 돌로 쌓아도 될 텐데, 칠보, 금은보와 칠보로서 성곽을 만들었어. 그리고 누노각적. 이건 이제, 망루예요. 성 위에 이제 말하자면 전망대죠. 이건 이 각적이라 했으니까, 누대가 있어. 성 위에 누대가 있고, 그 누대에서 적을 물리치는, 각적, 적을 물리치는 그런 그, 또 시설이죠. 그런 시설이 실계, 숭여하고, 모두 다 아주 높고, 화려하고, 칠중 보참에, 또 거기다 이제 일곱 개미나 되는 보배 연못, 참자는 구덩이 해자를 말하는 거지. 해자 참자입니다. 저기 옛날에 성이 있고, 성 바로 밖에는 해자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강을 만들었는데 그 강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0m쯤 30m쯤 되는 그런 그 공간에 깊이 파가지고 그 물이 흐르죠. 그 사람이 못 건너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참이에요. 칠중이라 그게 일곱 겹이나 되는 그런 해자가 있고 거기는 또 향수가 영만이 향기로운 물이 가득 차 넘칠 때 그 칠중마다 일곱 개의 해자마다 전부 그렇게 향수가 넘실대고 있다. 거기에다가 또 우발라화 꽃과 파두마 꽃과 구물두 꽃과 분다리화 이런 등등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꽃들이 실시 중보로서 모두 다 아름다운 보배 여러 가지 보배로서 처처 분포해서 곳곳에 펼쳐져 있어. 그래서 이 음식하고 그것으로서 장엄을 삼고 보다라수가 보배로 된 다라수가 칠중 위여라 일곱 기업으로 또 에워싸고 있고 국년 누각이 실보 장엄하여 모두 다 보배로서 장엄되어 있어서 종종 묘망이 가장 가지가지 아름다운 그물들이 장시 기상이라 그 그물들은 의뢰의 그 그물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위를 이렇게 펼치고 덮고 있더라. 그러면서 도향 산화가 바르는 몸에 바르는 향과 흩는 바르는 향과 흩는 꽃들이 부운영 기중이라 곳곳에서 아주 꽃답게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유 백만억 나유타문이 거기에 백만억이나 되는 나유타의 그 문들이 문들이 실보 장엄에도 모두 다 보배로서 장엄되었거든. 난난 문 앞에는 각각 49보 실화당. 역시 이제 보배로 된 실화당은 이제 청정 보옥이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보옥인데 그 보옥의 깃대가 차제로 항열해 있어. 순서대로 쫙 늘어서 있고 다시 부유. 백만억 원림이 백만억이나 되는 동산과 숲들이 주작위어라 두루두루 에워싸 있어서 그 가운데는 개유 종종 자평과 가지가지의 아주 그 여러가지 향기와 마니수향과 마니수의 향기와 향이 주류 보훈하고 두루두루 흘러서 널리 향기를 풍기고 중조가 화명해서 온갖 새들이
아주 아름답게 노래 부르며 청자 환열 이르라. 듣는 사람들이 다 아주 기뻐하더라. 차 대성 중 소유 거인이 이 큰 성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불 성취 업보 신족하여 업보 신족을 성취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 이건 이제 업보 신족이라고 하는 것은 수련에 의해서 신족통을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족통 갖추고 있어요. 우리도 돈만 주면 미국까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신족이란 게 그거예요. 업보 신족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노력에 의해서 우리 기술 연마에 의해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바로 그런 그 기구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어요. 승공왕래라 했잖아요. 허공을 의지해서 왕래한다. 그대로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업보 신족은 바로 그거예요. 노력에 의한 겁니다. 업보 신족은요. 노력에 의한 신족통. 승공왕래 허공에 올라가가지고서 왕래한다. 행동 재천하고 그 행위 다른 그 천신들하고 같아. 천신들은 그냥 업보 신족 없이 그냥 막 다니고 심유 소욕에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가 있음에 응념 계질래라. 생각에 응해서 다 이르더라. 아까도 순영이지라고 그랬죠. 아까는 생각 따라서 이르러 온다. 응념 계지 똑같은 뜻입니다. 생각에 맞추어서 다 오더라. 참 좋은 세상이죠. 지금 뭐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세상 그대로입니다. 이거 아마 100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아주 부러워했을 거예요. 빙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세상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100년, 200년, 3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세상이 정말 있을까? 이건 옛날에 신통이 있는 그 사람들이나 가능했지. 일반 사람들에게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보다 더하죠. 우리 수용하고 있는 게 이거보다 더합니다. 뭐 우리 저 통신이 발달해가지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여기서 그냥 얼굴 다 보고 이야기 다 하고 뭐 사진 보내고 받고 큰 많은 사진 뭐 동영상 이거 아무리 보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우리 저 눈앞에 있는 사물은 어디로 보내면은 여기는 없습니다. 받는 사람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자의 발달로 아무리 보내도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이다, 동영상이다, 무슨 자료다 그런 것들을 천 곳, 만 곳에 보내도 그대로 있어. 그야말로 일미진중 함시방이야. 그대로 다 있다고. 천 곳, 만 곳에 다 흩어지면서도 제자리는 또 제자리에 그대로 있어. 원본이 손상이 있느냐? 천만에 손상 하나도 없어. 무슨 사진이 흐리냐? 천번 만번 복사했다고 사진이 흐리냐? 천만에 하나도 흐리지도 않아. 천번 만번 복사해도 그 또록또록하고 선명한 것은 그대로 선명해. 이건 그대로 화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화음만이 설명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런 그 기술들은 정말 이 화음의 이치하고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저는 합니다. 한 먼지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우리가 기술이 아까 뭐라고 업보신족이라고 했듯이 업보가 발달하니까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업보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업보신족. 김연아, 스케이팅 하는 거 보십시오. 그 정말 업보신족이라.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그런 그 신통병이야, 그게. 업보신족. 그리고 우리가 기술의 발달로, 항공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그냥 막 날아다니잖아요. 타기만 하면 막 날아다니는데. 이제 저기 뭐 화성 가고 뭐 다른 저기 토성 가고 하는 거, 좀 더 세월이 지나면은 일도 아닐 거예요, 그게. 지금은 어렵지. 지금은 어렵지만 좀 더 지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휙 가버려. 순식간에 가버려. 지금부터 한 200년 전, 3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쇠붙이 덩어리를 타고 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간다.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돌았다고 하지. 틀림없이 사람 취급 못 받을 거예요. 이런 엄청난 그 변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거 봐요. 업보 신도가야 전부 업보 신도를 전부 성취해 가지고서 성공 왕래한다. 행동 재천이다. 그 행하는 것이 재천과 같다. 신유소욕의 응용계지다.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전부 그대로 착착 이르러 온단 말이에요. 전화 한 통이면 뭐 짜장면 착 배달되고 뭐 국수 착 배달되고 이런 것을 정말 학술적으로 제대로 이런 뭐 그냥 재미로 하는 이야기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정말 이론적으로 그 논리정연하게 정리한다면은 정말 아주 좋은 그런 그 논문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